재민 아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예, 근데 이제 아직은 없어. 근데 저 옛날에 가르쳤던 중에 상지라는 애가 있어. 상지. 걔가 이제 노량진 메가스터디 학원에 왔었는데 공부 잘했어. 그래서 걔는 한양대 생명공학과 갔는데, 근데 이 새끼가 맨날 수업에 오면 앵무새를 데리고 와. 수업 시간에 미쳐버리겠는 거야. 걔 때문에 여기 항상 앵무새가 앉아있어. 처음에는 장식품인 줄 알았어. 처음에는 저게 뭐야. 수업 보는데 여기 뭐 이상하게 올라와 있어서 저게 뭐지 이랬어. 근데 보니까 막 움직여. 그래서 뭐야 이거 봤더니 앵무새야. 이 새끼 앵무새 키우는데 앵무새 데리고 와 수업 시간에. 내가 얼마나 불안하겠냐, 그쵸? 서퍼한테 날라올 것 같기도 하고. 그런데 막, 아, 걱정하지 마시래. 제가 이거 키워서 절대 안 날아. 훈련이 정확하게 돼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. 항상 여기다 냉무새 올려놓고 서퍼하다가 또 수업 막 듣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뭐 꺼내. 그래서 탁 하면 애가 탁 내려서 톡톡톡 먹고 탁 안고. 아주 걔들 미치겠어! 그 앵무새 때문에. 근데 걔 때문에 엄청 막, 그래. 그런데 이제 그 상질 안에 특이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. 그러다가 이제 내가 상지한테, 그리고 이제 인강수 내가 어떤 애가 앵무새 데리고 온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질문 게시판에 선생님 그 앵무새 보여주세요 뭐 좀 이런 게 좀 올라오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제 상지한테, 걔 이름이 상지인데 상지야 널 보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다, 한번 출연할까? 그랬더니 갑자기 네 이러더니 출연했어 이 새끼가. 그런데 앞으로 나와! 그랬더니 나왔어. 나오더니 이제 앵무새 보여주세요, 앵무새예요 막 보여주고 애들한테 막 이러고 들어갔어. 근데 막 웃고 난리가 났어.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시간 되니 그 다음 이제 강의 딱 업로드 되니까 거기 밑에 막 댓글이랑 애들이 막 질문 게시판에 막 크크크 웃고 막 난리가 이제 났어. 그래서 막 웃고 있었는데 교무실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하든지 봤는데,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질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비공개로 올리면 나밖에 못 봐. 다른 사람들은 못 보. 근데 비공개로 누가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써놨냐면, 선생님 상지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수능 끝나면 꼭 소개시켜주세요. 뭐 이러는 거야. 그 내가 보고 뭐야 이 정신사나 이러면서 뭐야 막 이러고 있어서, 근데 딱 그 얘기를 할 때 마침 상지가 질문하겠다고 저기 뭐야 그 무슨 뭐 질문할 거 들고서 이렇게 온 거야.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상자 일로 와봐 그런 다음에 게시판 딱 보면서 야 게시판 봐봐 게시판 이러면서 여기 완전 웃기는 걸 올라왔어. 근데 보더니 막 상지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. 막 엄청 좋아하는 거야. 그래서 상지가 선생님 이 글 어디서 봐요 막 이래. 그래서 내가 아, 넌 못 본다고, 이거 비공개로 올라온 거 선생님밖에 못 봐.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저 요 글 사진으로 한번 좀 찍으면 안 되겠냐. 그래서 내가 그래 찍어라 그랬어. 그때 걔가 이제 사진으로 탁 찍더니 갔더니 뭐 진짜 애들 자랑하겠다고 찍고 갔어. 그래서 뭐 그런 거보다 했어. 그런데 이제 며칠 있다가 다른 여자애들 몇 명 오더니 선생님 상지요 그 여자애랑 연락한대요 이러는 거야. 근데 뭔 소리야? 나 걔한테 번호도 안 해주는데. 그런데 알고 상지 와봐 너 연락해 그랬더니 상지가 아 그게 아니라요 뭐 그런데 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메가스터디 안에서 아이디를 알면 서로 쪽지 보내는 기능이 있었어. 그러니까 얘가 그걸 사진으로 찍었다 보니까 비공개로 여러분은 올렸지만 나는 다 보이잖아 나한테. 그러니까 그걸 사진으로 얘가 찍어서 갔다 보니까 거기 아이디가 보이니까 얘가 아이디에다가 쪽지를 보낸 거야. 나 상지야 이러고 보낸 거야 이 새끼가. 그런데 그 여자가 바꿔서 안녕 이래가지고 서로 번호를 교환한 거야. 연락한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아 이 새끼가 진짜. 그래가지고 상지 얘기했더니 상지가 막 아 그게 아니고요 그냥 연락했어요 막 이러고 얘기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한번, 그런 상지라는 특이한 애가 하나 있었고, 그 다음 애가 됐는데 또 특이한 애가 또 하나 왔어. 봤더니 항상 요 맨 앞에 앉아. 여기 맨 앞에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나 좀 특이해. 좀 웃기고 할 때 이상한 애야. 그래서 걔 때문에 맨날 웃고 막 이러다가 내가 상지 얘기를 막 했더니 애가 막 웃어서 되게 좋아해.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야 너도 출연하고 싶어? 그랬더니 갑자기 아 아니에요. 근데 막 표정은 엄청 출연하고 싶어. 출연하고 싶지? 그랬더니 아 아니에요. 막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다음 주에 출연하도록 하자. 내가 이랬어. 그랬더니 아 막 이러고 갔어. 그 다음 주가 딱 돼서 왔어. 왔더니 존나 멋있게 하고 탁 온 거야 이 새끼가. 그래서 내가 너 새끼 출연하려고 이러고 왔지? 그랬더니 아 아니에요. 그래서 뭘 아니야 뭘로 출연해 입고 이뻐요 몰라 꾸미고 왔는데 누가 봐도. 그랬더니 아 막 그랬더니 나와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나오더라 이 새끼가. 나오더니 아 안녕하세요 딱 이러더니 이 진짜 특이한 놈인 게 나오더니 아 안녕하세요 이러더니 갑자기 마술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애들 다 빵 터지고 나도 막 완전 빵 터졌어. 근데 마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이 새끼가 마술을 준비해왔대. 그러더니 마술도 어디서 무슨 초딩 마술 같은 거야. 무슨 이렇게 딱 이게 뭐야 테이블이 딱 있고 여기에 철사 있죠 철사. 철사가 이렇게 딱 돼 있어.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보재기를 이렇게 덮어. 그다음에 손으로 봐봐 이 철사를 이걸 눌러봐.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올라가죠. 올라가잖아. 그래서 다른 거 아니야. 이렇게 놓고 여기다 보재기를 딱 덮어. 손으로 이렇게 가려 여기를. 그럼 이렇게 누르면 이게 올라가잖아. 그럼 이제 보재기를 덮고 손으로 막 이렇게 막 보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그래. 아니 무슨 초등학생 하는 마술 같은 거야. 막 그럼 막 이거 보니까 애들 막 다 웃고 막 난리 났어. 그다음에 들어가. 그래서 네 하고 들어갔어. 그 다음 주에 당연히 또 막 게시판에 난리 났죠. 애들 막 웃고 막 난리가 난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음 주에도 출연시켜주세요. 막 그러니까 애가 막 다음 주에 막 기대했어. 막 그래서 애들 다 웃고 막 게시판에서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서 그 다음 주가 딱 됐어. 그래서 다음 주에 딱 와가지고 이제 자 너도 이제 오늘 또 출연하자 그랬더니 애가 막 애가 좀 심부름케 있더라고. 그래서 너 이제 준비해 왔어? 그랬더니 나와봐. 네! 이랬더니 또 나왔어 이 새끼야. 일단 나오더니 아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진짜 게시판 글도 많이 읽어봤는데 막 제가
막 마술했다가 막 애들이 막 되게 막, 말이 많아. 막. 그래서 저 기대에 뭐 저기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도 안 하고 계속 뭘 도대체 갖고 올까를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. 막 이러더니 갑자기 그래서 제가 뼈를 준비해 왔습니다. 이렇게 막 뜬금없이 무슨 이따시만한 뼈를 꺼내는 거야. 무슨 사람 뼈 같은 이만한 뼈를 꺼내. 이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뼈를 딱 꺼내니 뼈를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뼈를 막 보여줘. 근데 분위기가 지금도 여러분들도 황당하잖아. 그래서 뭐야 막 이런 표정이고 그래서 뭐야 이 새끼 말해. 뼈입니다. 그래서 들어갔어. 뭐 끝이에요. 뭐 그런 황당한 애가 있었다고요.